안타깝게도 수많은 노력과 인내, 헌신과 믿음이 막 결실을 맺으려는 찰나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인간관계, 계획, 직장, 사업, 아주 단순한 활동이나 취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한다. 2. 지금 당장 정보를 원한다. 3.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4.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한다. 5. 지금 성취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한다. 6. 자신에게 목표를 성취할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지 못한다. 7. 자신감이 부족하다. 8. 목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9.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 10. 목표에 이미 도달했을 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11.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여긴다. 12. 성공한다고 해도 그 성공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불안해한다. 13. 실패를 두려워한다. 14. 성공의 과정이 더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16.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17.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를 쉽게 믿는다. 18. 언제나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내버린다. 19.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